여러분, 오늘 제가 이제 에이블리에서 구매한 제품들을 다섯 가지 착장으로 구성을 해서 코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품 하나하나씩 보여드릴 예정인데요. 제가 오늘 에이블리에서 모든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. 에이블리에서는 어쨌든 한 개만 사도 무배니까 뭔가 부담이 없는 그런 느낌이고요. 그리고 제가 그 에이블리 앱에서 되게 좋았던 기능이 있는데 에이블리를 계속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은 제가 맨날 이제 볼 거 아니에요. 어떤 제품들을 막 쇼핑을 해요. 구경을 해요. 그러면 다음날 들어가면은 땡땡땡님을 위한 취향 저격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오거든요. 누구누구님을 위한 추천 상품 해가지고 제가 본 제품들이랑 비슷한 구성의 제품들을 더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제가 만약에 전날 부츠를 찾았어요. 아 나는 부츠만 엄청 봤어. 그러면 다음날 그 부츠의 추천 상품이 엄청 이렇게 앱 열자마자 다 뜨고요. 아니면 내가 뭐 가디건을 봤다. 니트 가디건. 그럼 그거랑 비슷한 상품을 쫙 추천을 해줘요. 그래서 약간 이거 뭐야? 알고리즘이야? 뭐야? 짱이다.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게 되거든요.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제 첫 번째 착장부터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첫 번째 착장은요. 약간 심플하면서도 뭔가 후뚜루 마뚜루 입을 수 있는 그런 룩을 준비했어요. 왜냐? 원피스가 들어가거든요. 요 제품은 그 겨울 제품으로 나온 그런 약간 기모는 아닌데 약간 피치면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약간 부들부들한 그런 소재예요. 그래서 이게 빳빳하거나 그런 완전 얇은 셔츠 원피스가 아니라 조금 도톰한 소재의 셔츠 원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지금 아직은 춥고 또 요즘에 꽃샘추위가 몰려왔기 때문에 너무 또 얇고 완전 바스락거리는 셔츠 원피스는 굉장히 추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 톡톡한 요런 면의 원피스면은 진짜 딱 그냥 도톰하게 입으실 수가 있거든요. 요거는 그냥 뭐 별게 없어요. 어떤 디테일도 잘 없고 여기 그냥 한쪽에 주머니만 크게 하나 달려있고요. 이 제품은 뭐 그냥 어디에나 그냥 받쳐입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요 제품을 시켰고 여기다가 제가 이제 요거를 매치했잖아요. 여러분 요쪽 조끼를. 근데 저는 요 조끼를 보자마자 이거 너무 뭔가 신박하면서 너무 뭔가 귀여우면서 뭔가 이쁘다 특이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요 조끼를 구매를 했는데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요 조끼가 그냥 일자로 뚝 떨어지는 조끼예요. 그래서 허리를 잡아준다거나 하는 느낌이 없어요. 여기 그냥 이거는 그냥 시보리가 아니라 쫙 잡아주는 시보리가 아니라 그냥 일자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살짝 그 점은 아쉽긴 한데요. 근데 이 조끼는 그냥 셔츠에 매치해도 되게 멋스럽게 코디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하얀색 그 제가 그 쇼핑몰에서 본 거는 하얀색 그냥 흰 티에다가 되게 뭔가 시크한 느낌으로 매치를 코디를 하셨는데 그게 되게 이뻐 보였어요. 그 다음에 아우터 제품은 요 양털 무스탕을 제가 매치를 했는데요. 요 양털 무스탕은 완전 아이보리 색감이 너무 매력적인 그런 양털 무스탕인데 요 양털 무스탕의 그 특징은 뭐냐면요. 굉장히 크롭이에요. 그래서 사실 그냥 뭐 셔츠나 아니면 니트를 입으면은 니트에 바지를 입거나 셔츠를 입으면은 살짝 이게 기장감이 애매할 수 있는 느낌? 왜냐면 안에 입은 옷이 좀 튀어나오면은 뭔가 애매하게 그 뭔가 그 뭐라 그래요? 비율이 안 좋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? 그래서 저는 그냥 아싸리 셔츠 원피스에다가 이 크롭 기장의 무스탕을 매치해 준 게 그러면은 오히려 얘는 완전 크롭이기 때문에 비율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키가 더 커 보일 수 있는 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매치를 시켰습니다. 여러분 얘는 크롭 기장이긴 하지만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. 제가 입어보니까 얘가 되게 도톰한 소재의 그런 무스탕이라서 안에가 이렇게 부드러운 무스탕 처리가 돼 있어요. 이렇게 그리고 밖에는 이렇게 부클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얘가 그냥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냥 짤뚱하게 입고 싶어서 얘를 한번 시켜봤습니다.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착장은요. 핑크색 니트에 브라운 바지에다가 그렇게 매치한 착장을 보여드렸는데 그리고 위에는 핸드메이드 그 네이비 진한 네이비색 코트를 매치해서 보여드렸는데
약간 색감이 어떤 색감이냐면 그 딸기 우유예요, 여러분. 딸기 우유에 라벤더 오일을 한 두 방울 섞은 느낌이랄까? 그래서 라벤더 색상의 그 보랏빛을 살짝 넣은 약간 쿨한 핑크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얇아도 색감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얘를 주문을 했었고요, 여러분. 여러분들은 제 취향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요런 또 핑크색, 핑크 니트, 뭐 핑크 셔츠 아니면 핑크색이 들어간 거 은근히 되게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얘도 사실 색감 때문에 한눈에 반해서 그냥 구매하게 된 거지 뭐 다른 이유는 사실 없어요. 그냥 색감 때문에 장바구니에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요 니트에다가 제가 매치한 팬츠는요, 요 브라운, 약간 브라운 색감이 도는 그런 팬츠예요. 브라운 끼도 돌고, 어떻게 보시면 약간 회색으로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브라운 플러스 회색 느낌의 그런 그냥 일자 팬츠거든요. 이렇게 스티치 디테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원래 바지나 뭐 어떤 옷에서 스티치가 들어간 걸 되게 좋아해요. 그 포인트 들어간 걸 좋아해서 스티치 들어가면 괜히 좀 장바구니에 넣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,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한땀한땀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게 저는 너무 예뻐가지고, 얘는 약간 제가 아쉬운 거는 핏이 너무 그냥 일자로 뚝 떨어지는 핏이긴 한데, 제가 좀 엉덩이랑 골반이 있다 보니까 이 엉덩이랑 골반에 맞춰서 바지를 입으면 약간 어벙벙하면서 뭔가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이 없어서 너무 그냥 댕 이런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약간 허벅지 부분은 조금 잡아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느낌의 핏이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어요. 그리고 제가 이 위에다가 매치한 핸드메이드 딥 네이비 컬러의 그 코트는요, 여러분. 그 코트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 정말 빡시해요.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 솔직히 박시할 줄은 모르고 어느 정도 박시한 거라고는 그 모델 컷을 보고는 느끼고 있었어요. 근데 사실 받아보고 조금 당황스러웠던 게 가오리 핏인지도 알고 있었지만 너무 박시해가지고 너무 이만해 보이지 않을까?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, 근데 어쨌든 이게 가격대가 좀 있고 핸드메이드 코트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가볍고 가벼운데 따뜻하고 정말 군더더기가 아무것도 없는, 정말 1도 없는, 그냥 주머니만 두 쪽 있고 그냥 정말 형태도 그냥 너무 벙벙한, 박시한 그런 코트라고 보시면 되고, 근데 이게 엄청 박시해서 좋은 점은 뭐냐면요, 여러분. 왜 맨투맨이나 후드티 엄청 두꺼운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입으면은 사실 위에 입을 만한 아우터가 잘 없거든요. 뭐 패딩 아니면 사실 코트가 이게 팔뚝에 안 들어가잖아요, 그런 후드 입으면. 근데 얘는 진짜 엄청 박시하기 때문에 어떤 두툼한 후드티를 입어도, 어떤 맨투맨을 입어도 다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, 겉에다가. 그래서 이게 진짜 은근히 후드 집업에다가 코트 입으면 되게 예쁘게 매치가 될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고럴 때 또 코디를 그렇게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여러분,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착장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텐데, 세 번째 착장에 이제 탑 블라우스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. 요 블라우스는 요렇게 생긴 블라우스예요. 근데 제가 딱 요거를 보자마자, 코디컷을 보자마자 코디컷이 너무 예쁘고 진짜 너무 여성스럽고 페미닌한 무드에 너무 예쁘다 하고 얘를 솔직히 시켰는데, 딱 입었을 때의 느낌은 샤랄라하고 여성스럽고 예쁘긴 한데 저한테는 가슴 부분이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었어요. 그리고 제가 요 블라우스에 같이 매치했던 청바지를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. 요 청바지는 이렇게 중청 색감이 되게 매력적인 부츠컷 팬츠예요, 여러분. 그래서 얘가 굉장히 좀 길게 나왔어요. 그래서 저는 키가 160인데 살짝 신발 신으면, 운동화 신으면 살짝 뒤에가 끌리는? 그 정도로 좀 길게 나온 그런 하이웨이스트 팬츠예요. 제가 완전 그냥 일자 핏에 뚝 떨어지는 바지보다는 이렇게 좀 하이웨이스트인데 살짝 밑으로 갈수록 살짝 넓어지는 부츠컷 팬츠를 되게 좋아해요. 왜냐면 그거를 한번 그 매력에서 거기 쏟아지면요, 여러분, 나올 수가 없는 게 다리가 진짜 우선 너무 길어 보이고, 이런 바지만 입다가 그냥 일자 팬츠 짧은 거 입잖아요? 그러면 그렇게 내 다리가 짧아 보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무조건 조금 기장감이 긴 바지를 선호를 하는데, 이 바지 진짜 완전 성공했다라는 느낌으로 진짜 핏이 너무 예뻐요. 그리고 어떤 거에 매치해도 이런 중청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면은 뭐 핑크색 뭐에도 입어도 이쁘고, 흰색에도 입어도 이쁘고, 검은색도 잘 어울리고, 진짜 다 잘 어울리는 그런 후뚜루마뚜루 팬츠잖아요, 여러분. 그래서 이 청바지는 완전 성공한 그런 청바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, 이제 네 번째 착장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. 그래서 요 블랙 니트부터 먼저 보여드리면, 요 블랙 니트도 크롭 기장의 그런 니트예요. 그래서
크롭 기장이긴 한데 그 밑에 허리 부분을 약간 시보리로 쫙 조여지는? 그렇다고 해서 막 배 불편하게 완전 막 조여지는 그런 시보리는 아니고요. 좀 허리를 약간 그래도 잡아주는 느낌의 그런 시보리가 달려있어요. 그래서 요 니트는 블랙 색상인데 또 굉장히 블랙 색상이니까 원래도 날씬해 보이는데 허리를 그래도 조금 더 잡아주기 때문에 더 날씬해 보이는 느낌이고 이 허리 시보리랑 같이 요 소매도요. 약간 여기가 약간 요렇게 쪼매지는 느낌으로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 요런 디테일들 때문에 다른 블랙 니트보다 저는 얘를 선택을 했거든요. 블랙 니트랑 제가 매치한 스커트를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. 요런 스커트를 제가 매치했는데 요거는 진짜 딱 보면은 뭔가 그 버버리 그 특유의 버버리 문양이 생각이 나는 그런 체크 스커트인데 저는 얘를 왜 주문을 했냐면 저는 이런 약간 빈티지한 느낌 나는 스커트가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얘도 그냥 딱 입었을 때 뭔가 약간 빈티지한 무드? 약간 90년대? 약간 이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 스커트에다가 꼭 그 브라운 롱부츠를 같이 매치를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딱 요렇게 입으면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켰던 그런 스커트입니다. 이 착장의 마지막으로 요 제가 브라운 롱 부츠를 같이 매치를 해줬었는데 요 제품은요 여러분 그 한 3cm? 굽도 한 3cm밖에 안 돼가지고 굉장히 착화감은 편안하고 근데 저는 얘가 아쉬운 게 제가 종아리 부자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아침에 종아리가 엄청 땡땡 붓고 저녁에도 종아리 엄청 땡땡 붓는 사람으로서 좀 얘가 찡기더라고요 여러분. 여기 그 종아리 둘레가 좀 이게 좀 타이트하게 나온 건지 아니면 내 종아리가 문제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여러분. 사실 찡기면 혈액순환 안 돼가지고 진짜 큰일 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. 내 다리를 우겨넣는다고 그게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. 우겨넣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큰일 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얘는 좀 그냥 다리 얇은 친구한테 좀 선물을 해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종아리만 안 찡겼어도 진짜 예쁘게 매치해서 잘 신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츠 제품은 저한테는 약간 사이즈 미스의 느낌인 걸로 그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. 자,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다섯 번째 착장, 마지막 착장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, 여러분. 다섯 번째는 바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니트 가디건에 헤링본 스커트를 매치한 그런 룩이었어요, 여러분. 요 헤링본 스커트에 제가 요 니트를 매치했었는데 요 니트 가디건이 제가 그 저번에 브이로그 속에서 잠깐 입고 나왔었는데 엄청 이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거를 빨리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요거는 약간 퍼프 소매가 좀 매력적인 그런 니트 가디건이에요. 우선 색감 자체가 정말 너무 예쁘고 짜임 자체가 아주 도톰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따뜻해요. 이게 좀 어깨가 넓으신 분들이나 어깨 넓어 보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럴 수 있는 게 이게 그냥 이렇게 입으면요. 요 어깨선이 좀 드랍돼 있어가지고 드랍돼 있는데 이 드랍된 어깨선에서 갑자기 여기 퍼프 소매가 이렇게 나와요. 그래서 어깨가 진짜 이만해 보일 수도 있는 근데 저는 요거를 약간 이렇게 젖혀서 입거든요. 근데 저처럼 이렇게 젖혀서 입으면은 그 어깨가 막 넓어 보이거나 그런 점이 좀 덜 부각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리여리한 무드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제가 같이 매치했던 헤링본 스커트는 요 벨트가요 같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이었어요. 근데 이 벨트가 포함되어 있는 거는 별로 좋은 점이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 딱 보시면은 이게 멀리서 보시면 잘 모르는데 가까이서 보시면 정말 벨트가 조악해요. 조악해가지고 굳이 이 벨트를 같이 주는 이유는 뭐였을까? 약간 이런 느낌일 정도로. 근데 좀 멀리서 보면 괜찮긴 한데 가까이서 보면은 영 아닌 그런 느낌입니다, 여러분. 이 코트, 제가 마지막에 매치한 이 코트는 이것도 헤링본 문양이 매력적인 브라운 색감의 그런 코트인데 전 사실 이 코트가 너무 예뻐요. 모양도 너무 예쁘고 색깔도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드는데 제 키 기준으로는 너무 길더라고요. 그래서 거의 종아리 반까지 오기 때문에 조금 너무 길어서 약간 부담스러운?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이대로 입다가 나중에 혹시 세탁소에 가서 몇 센치를 좀 잘라낼까 그 정도 생각 들 정도로 저한테 좀 길어요. 그리고 요거는 이제 허리에 끈이 달려있어서 이제 묶게끔 되어 있는데 전 사실 이렇게 허리 묶는 코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걸 입을 때 사실 허리 끈을 안 매요. 안 매거나 이걸 아예 빼놓거나. 그래서 저는 요거를 그리고 다 잠그면 코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잠그면 워낙 저한테 길기 때문에 답답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코트를 위에 한 단추 두세 개만 잠그고 밑에는 좀 약간 치마처럼 나풀거리는 느낌으로 입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요 끈은 별로 저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, 여러분.
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제가 오늘 다섯 가지 착장을 구성했던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다 해드리고 또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, 여러분. 그래도 여러분들이 항상 제 패션 콘텐츠를 너무 좋아해주시고 재밌어 해주시기 때문에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, 여러분. 여러분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 준비해서 오겠습니다, 여러분. 그럼 안녕! 저 지금 설명하면서 땀 터져가지고 너무 더워 죽겠어요. 그리고 목이 너무 마르고 지금 목이 너무 타요, 여러분. 안녕!